주요 단신입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펜션이 48년간 지속해온 인도아동 후원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가 자국의 해외기부 제한법을 근거로 국제 NGO 활동에 제재 조치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컴펜션은 양육 프로그램이 재개될 수 있도록 후원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 예수전도단은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동대에서 2017 예수전도단 청소년 유스캠프를 개최하고 청소년 선교회 뿔은 16일부터 18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2017 청소년 영성캠프를 엽니다. 사단법인 10대들의 둥지는 16일부터 21일까지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2017 틴즈캠프 및 교사캠프를 진행합니다. 예장통합이 다음 달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도 양육정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예장통합 총회가 개발한 전도 양육 교재를 기반으로 새가족 양육과 세례자 양육에 대한 강의로 진행됩니다. 장로회 신학대 양금희 교수와 백충현 교수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무슬림 선교를 위한 러브 무슬림 콘퍼런스가 다음 달 19일에서 21일 서울 광진구 유한서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이슬람 이해를 위한 강의와 무슬림을 위한 기도, 이슬람 관련 이슈 워크숍, 이슬람 문화 알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